설날 연휴가 시작된 날이었는데 오후 늦게 저희 구역 은퇴권사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. 병원에 도착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저한테 무슨 마음을 주셨냐 하면 이제 내가 저 가정의 상주가 되어야 한다. 처음에 제가 저 교구장 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제가 마음에 하나님께 좀 원망도 하면서 달려갔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셨어요.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고 부녀만 남게 됐는데 그날 또 저를 놀라게 했던 거는 저댁에 가족이 없어서 라고 제가 염려를 했는데 남이 안 나올까 봐 내가 나왔다고 하시면서 그 많은 권사님들이 나오셔서 섬겨주시는 걸 보고 저는 제가 염려를 했나, 왜 두려워했나 그런 마음을 굉장히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. 저는 사실 이제 제가 교회 일도 연속으로 몇 년을 하면서 정말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제가 이제 한 해는 좀 제가 쉬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제가 갖고 있었어요.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는 거는 제가 쉴 때가 아닌 걸로 계속 저를 이끌어 나가시더라고요. 근데 그때마다 제 자신이 늘 제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것은 최선은 제가 하고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신다는 생각을 하셨었거든요.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. 그 최선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. 그거에 저는 정말 전율을 느낄 만큼 감사드리고 있습니다.